고급 브랜드 인피니티의 전시장에 고객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인피니티 대표 타키코 키쿠치는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4주 동안 주말마다 전국 인피니티 전시장을 순차적으로 돌며 교식 VIP 런칭 이벤트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피니티 Q10은 출시 이후 단 하루 만에 계약 대수 200대 돌파하는 등 Q10 출시로 인피니티 전시장 방문객과 전화 문의가 평균적으로 기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인피니티의 이번 이벤트는 해당 전시장에서 당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는 해당 전시장 Q10 1호차 고객 선정식과 함께 더 뉴 인피니티 Q10 런칭 기념식도 열린다. 차량 시승과 함께 핸드 마사지 타로 인피니티 카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시승을 한 고객 전원에게는 소정의 증정품을 제공한다. 인피니티는 지난 15일 강남 전시장과 16일 서초 전시장에서 첫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틀 동안 천여 명의 고객들이 전시장을 방문, Q10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이어갔다. 이달 안에 광주 22일, 일산 23일, 3월에는 대구 8일, 부산 9일 인피니티 전시장에서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광주와 대구 전시장에서는 가수 클래지콰이 클래지웨이의 특별 축하 공연이 펼쳐져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피니티를 이끌고 있는 타케이코 키쿠치, 타케이코 키쿠치 대표이사는 디자인과 상품성, 공간 활용성, 가격 합리성 등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Q10만의 우수성이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고객 방문 및 문의가 10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Q10에 대한 고객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Q10을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피니티 Q10의 국내 판매 가격은 Q10 2.1D 프리미엄 모델 4,350만원이며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4,890만원, Q10S 하이브리드 모델 6,760만원입니다.